여러분, 소득이 없다고 대출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은행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없다면 대출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의 유무로만 판단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연봉으로 인정이 돼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잡하고 번거롭죠. 그래서 오늘은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소득 필요 없이 복잡한 절차 전부 생략하고도 현금 마련이 가능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백수도 주부도 대학생도 전부 가능한 방법이니까 영상 나가지 마시고 딱 고정해주시기 바랄게요. 우선 이 무직자 대출 방법은 한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통신사에 가입된 내 명의 휴대폰이 있으시면 됩니다. 무직자라고 하셔도 휴대폰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그럼 됐습니다. 바로 무직자 대출 가능해요. 우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로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하나가 연결되는데요. 이 홈페이지 내에는 카카오톡 문의하기 또는 전화하기 버튼을 통해서 필요하신 만큼 한도를 말씀하시기만 하면 자세한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업체가 도대체 뭔지 의심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업체는 정식으로 통신한도를 매입하는 업체로 여러분이 소지하고 계신 통신한도를 구매해서 현금으로 입금해드리는 인증받은 업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도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드리면 신용카드 한도나 휴대폰에 있는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 한도를 말하는 건데 지금 현금이 없어도 모바일상이나 인터넷상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실 수 있죠. 보통 이런 한도는 먼저 사용은 가능은 해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는 건 불가능했는데 이 정식 한도 매입 업체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한 거예요.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실 수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소지하고 계신 한도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최대 1000만 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얼마가 필요한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직자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곳에서 무직자 대출 바로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